절단한 부분이 차체의 내부로 떨어지지 않게 자석으로 고정한 후 나머지 부분을 잘라냅니다. 잘린 철판에 자석을 붙여 제거하는 것까지 안전하게 마무리합니다. 다음은 절단한 지붕에 올릴 뼈대를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프레임은 정확한 위치에 올리는 것도 중요하고 무게도 60kg에 가까이 나가 설치가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지붕은 더 무겁다네요. 무게가 무려 90kg이나 되다 보니 건장한 남성 둘이 같이 들어도 힘에 부칠 정도입니다.